남극의 추석달은 아름다운가요? 안녕하세요. 남극 세종과학기지 충무 최선웅입니다. 예, 추석 여기든 오늘 추석이고요. 지금 제 뒤쪽에 보시면은 밝은 달이 보이실 거예요. 조금 이따 사진을 따로 찍기로 할 건데 오늘 날씨가 계속 흐리고 눈이 오다 저녁 들으니까 개여서 그나마 보름달을 볼 수가 있네요. 네. 남극에서도 추석 음식을 먹나요? 특별한 것보다는 음식의 가진수를 다양하게 하고 풍족하게 해서 대원들과 같이 정성껏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. 여가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? 이번 명절에는 모든 대원이 팀을 정해서 팀 대항전으로 윷놀이, 제기차기, 퀴즈 맞추기 등을 했고요. 또 그 뒤에는 몇몇 대원들이 모여서 또 보드게임도 같이 했습니다. 또 다목적실에서 재밌는 영화를 함께 보여서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! 이거 빵개! 가자! 일과 종료 후에 항상 안마 의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일과가 끝난 후 보통 체력 단련실에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. 남은 시간에는 이제 새로 다운받은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시청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콘솔 게임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콘솔 게임도 즐기기도 합니다. 1년 중 가장 기억 남는 일은? 급지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알려주세요. 남극은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바리얼 장갑. 평생 제 기억 속에 이곳 풍경을 담아줄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나요?